그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제가 이사님한테 어디까지 실망해야 합니까? 서도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빠릿빠릿하고 스마트한 부하 직원입니다. 덕분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준건설의 최연소 이사 김서진의 눈에 들어 자타공인 서진의 오른팔이 되죠. 도균 역시 김서진 이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멘토로 여깁니다. 잠시 임직원 여러분들께 새로운 팀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도균 팀장입니다. 언질도 없이 터뜨려서 놀랐지. 잘해보자고. 이 큰 회사에 서진이 뼈는 자네하고 나밖에 없는 거 어때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주변에 쓸만한 놈은 그나마 저라고 대신 자부해봤었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불러만 주십시오. 하지만 김서진 이사에 대한 도균의 맹목적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서진 이사가 불법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도균은 자신이 봐왔던 김서진의 모습이 모두 허울뿐이었다고 생각하며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는 없다는 거네요. 이사님은 본인이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하신 적 없죠? 무슨 뜻이야? 이사님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지금껏 쌓아놓으셨던 성과들이 너무 아깝고 분해서 그럽니다. 불법 자재라니요. 이사님 그렇게 일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도균과 서진 둘 사이에 어떤 예측 불가한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카이로스의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 10월 26일 밤 9시 20분 카이로스에서 확인하세요.